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이제 새로운 과정이 시작됐네요. 기출응용 과정. 말 그대로 이제 기출응용이니까 기출문제 우리 공부했었죠. 5, 6월 달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약간 변형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기출문제는 풀어보듯이 이제 반복해서 풀어야 돼요. 기출문제는. 근데 이제 워낙 많이 풀다 보니까 우리 1월 달, 2월 달, 3, 4월 달 계속 풀었어요. 기출문제. 중요한 것부터 계속. 딱 문제를 보면 답이 딱 눈에 딱 띄잖아요. 떼다 보니까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더 중요한 질문, 옳은 질문들이나 틀린 질문들이 눈에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답이 눈에 띄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더 우리가 문제에 적용하는 걸, 문제 푸는 방법을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 예상 문제 풀이 과정은 기출 문제를 약간 변형한 문제들로 구성했고, 이번에 이제 예상 문제집도 제가 만들었는데 양을 많이 줄였어요. 그래서 모르는 것들은 다 버리고 꼭 알아야 되는 것들만 집중해서 공부하자. 그래서 거의 3분의 1을 버린 것 같아요. 대신에 필요한 것들은 다 압축해서 넣었으니까, 예상 문제집도 모든 문제를 다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이제 문제 풀이 할때 이건 좀 몰라도 괜찮다. 이건 그냥, 추가된 지문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드릴 거니까 그런 지문 빼고는 90% 이상은 다내 걸로 만들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자, 문제 풀이 과정을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할 거냐면, 처음에 이제 요약집을 통해서 우리 간단히 이제, 이론 정리를 하고, 뭐 천천히 3, 4월달처럼 자세히 하진 못하고, 중요한 것들만 포인트 잡아서, 압축 정리, 이론 정리하고, 예상 문제집 풀이를 통해서 다시 풀어볼 거고, 이제 중요한 건 풀이 방법을 좀 익혀야 돼요. 우리가 합격하려면, 이론 정리를 잘하고 잘 알아듣는다 이건 중요하지 않고 문제를 잘 풀어야 돼요. 이제 문제 푸는 방법을 좀더 내가 좀 스킬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럼 문제를 잘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의 문제가 아니고 좀 뭔가를 해야 되는데 문제를 잘 풀려면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아무리 문제를 잘 푸는 걸 수업을 듣고 내 알아들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문제를 풀어보고 열심히 반복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자, 응용 지문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고, 자, 요약집의 내용을 정독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계속 이론 정리를 세번 정도 공부했어요. 스마트 학개론이나 요약집으로. 그러니까 수업 듣기 전에, 일단은 어렵지 않잖아요. 총론 같은 경우는 가볍게 넘어갈 수 있으니까. 이번 시간은 그렇게 넘어간다 하더라도, 다음 주부터는 단모도 있고, 그 다음에, 예상 문제 풀이 과정 전에, 먼저 요약집으로 공부할 단원들 정독한 다음에, 해당 단원의 기출 문제를 풀어오시면 좋아요. 기출 문제. 기출 문제는 한번 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풀어야 되니까 기출 문제를 풀어보셔도 좋다.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예상 문제 풀이 과정에 참여하면 학습 효과가 더욱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방법은 이제 가장 정석적인 방법이에요. 정석적인 방법인데, 내가 이제 공부할 시간을 많이 투자하기 어렵다라고 한다라면, 좀더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이런 방법도 있어요. 한 30분 정도 시간을 투자해서 하루에 강의할 때 50문제를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40문제에서 50문제 수업에 풀이할 건데, 30분 정도 예습 시간을 잡고서 빠르게 문제를 읽어보는 거예요. 풀수 있는 거 풀고, 모르는 건 체크, 넘어갈 거 넘어가고, 그러면 이제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과 헷갈리는 것들이 어느 정도 체크가 됐을 거예요. 그걸 바탕으로 꼼꼼히 문제를 풀어서 해설까지 보고 오라는 게 아니라 30분 정도에 한 문제 푸는데 40초 정도 걸릴 수 있도록 빨리빨리 풀고 넘어가서 3, 40문제를 딱, 아니, 40문제, 50문제를 딱 풀어놓고서 그러면 이제 체크된 게 있을 거예요. 그걸 바탕으로 수업에 오셔가지고 수업에 집중해서 듣고 내가 몰랐던 거 다시 한번 체크해서 알아가고 좀더 보충해야 될 내용들을 이렇게 잘 정리해가지고 하나의 완성을 해서 다시 집에 가서 이제 수업 끝난 다음에 3시간 정도 이제 투자해야 돼요. 7월 달이니까 7, 8, 9, 10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학개론 시간 날은 무조건 학개론만 공부한다 생각하고 복습 시간을 3시간 이상 투자해가지고 전에 공부했던 거, 요약집 정독했던 거, 기출 문제 풀이했던 거, 예상 문제 풀이했던 거, 다음 주부터 이제 단모도 있겠죠? 단모 풀이했던 거, 이런 문제를 쭉 복습하면서 다 정리해서 해당 단어는, 아, 오늘 하루 다 마무리하고 다음 주로 넘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완성을 하시고, 만약에 이제 좀 늦게 시작해가지고 이론 정리가 안 됐던 분들은 요약집에 정독을 꼭 하신 다음에 수업을 들으셔야 돼요. 요약집 정독을 하고 오셔야 된다. 그래서 복습을 해라. 복습을 하는데 3시간 이상은 무조건 투자해야 된다. 명심하시고 방법을 몰라서 우리가 점수가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사실. 방법은 하는 대로만 해도 되는데 공부를 많이 안 해서 그런 것 같다. 열심히 하셔라. 이제 시간이 없다.
이 시기에 많이 질문 받는 게 이거예요. 선생님, 1차만 해야 될까요? 동차를 해야 될까요? 처음에는, 뭔가 저 의지를 가지고서 동차를 하겠다고 마음 먹었는데, 1차 점수가 잘안 나와요. 모의고사를 봤더니, 35점, 40점밖에 안 나와서, 아, 1차가 불안하다. 그럼 여기서부터 1차를 해야 될까? 아니면 동차를 계속 가야 될까? 물론 이제 선생님들마다 생각이 달라질 수 있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이건 뭐제 주관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제 가치관이나 제 생각으로는 동차를 해야 돼요. 무조건. 1차만 해가지고 1차 합격한 다음에 2차를 안 보고 다시 이제 다음에 1차 합격하고 다음에 이제 2차 공부하잖아요. 근데 2차에 대한 배경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2차를 1년 동안 공부했을 때 합격할 확률이 50%가 안 돼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1차 합격하고 1년에 2차 준비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1차 합격한 사람들 중에 2차만 공부해서 합격하는 확률이 50%가 안 돼요. 그러니까 2차 공부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처음 접해가지고는 1년에 공부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물론 학습 능력 뛰어난 사람들은 하겠지. 동차라도 합격하고 할 테니까 가능한 어차피 우리 시험은 2차까지 합격을 해야 최종 합격이잖아요. 1차만 합격하는 게큰 의미가 없어. 어차피 내년에 또 2차 공부해야 된다라면. 그래서 내가 스스로 객관적으로 평가했을 때 나는 진짜 죽어도 1차 합격도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이 있다라면 1차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야, 이렇게 가면 1차 합격할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이 어느 정도 든다라면 좀더 열심히 해서 동차로 공부하다가, 물론 이제 1차에 집중해야 돼요. 1차에 7, 80% 투자하고 2차에 2, 30% 투자해서 1차가 어느 정도 안정될 때까지, 9월 달까지 1차를 잘 열심히 해가지고 어느 정도 합격 점수가 되면 10월 달에 투자해도 2차를 투자해도 운 좋으면 합격할 수 있어요. 그러면 땡큐고, 만약에 안 되더라도, 1차가 안 되더라도 1차 공부한 건 그대로 남아있어요. 2차와 1차는 좀 차이 난 게, 2차는 암기가 많아요. 휘발성이 많아. 공부하면 한 달만 지나면 싹 사라져. 근데 1차는 그렇지가 않아. 1차는 이해가 좀더 많이 요하는 부분이고 학문이다 보니까. 또 민법은 하면 할수록 늘어가지 줄어드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민법 같은 경우는 어찌되거나 모든 사람이 이해하는 어떤 법리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러겠지라고 이해가 되는 순간 이게 오래 머물러져 있어요. 내용 지식들이. 1차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놓으면 다음에 공부해도 쉽게 사라지지 않아서 1차 공부하는데 다시 또 동차로 내년에 공부한다 한다 하더라도 1차 공부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능한 마지막까지 어차피 동차로 합격해야 되는 거니까 최종 합격은 동차로 잡고 가시는 게 유리하다. 1차만 합격하고 내년에 2차만 공부하더라도 그게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1년에 끝낸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처음에 1년 동안 미쳐라. 이런 얘기 했었어요. 제가 수업 시작할 때. 이 공부 오래 하면 피곤해요. 힘들어. 나만 힘든 게 아니라 주변 남편도 힘들고 시어머니 힘들고 아들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빨리 끝내야 돼, 그냥. 지금 이럴까 저럴까 주저하지 말고 그냥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해서 동차를 합격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만약에 최선을 다해서 안 됐다라면 공부한 건 그대로 넘어갈 거니까 내년에 더 쉽게 수월하게 공부할 거니까 마음 편하게 그냥 에이, 내 자신과 타협해 가지고 힘드니까 1차만 좀 하지. 이러면 1차도 안 되고 다음에 2차 합격하기도 어려워요. 열심히 하시길 바라고. 자, 진도 과정이 이렇게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예습 복습하시고, 그 다음에 단모, 다음 주부터 진행하죠. 단모 특강인데, 내가 좀 단원마다, 이따가 좀 마지막에 수업 끝나고 좀더더 특강에 대한 소개는 좀 해드리겠지만, 이 테마에 내가 마무리하겠다. 이때 이제 단모로, 7주차죠. 7번에 걸쳐 30문제씩. 이렇게 하면 총 210문제잖아요. 제가 자신하건데, 210문제, 올해 시험 문제, 답과 관련된 24문제 이상은 무조건 들어있어요. 210문제. 이것만 열심히 해도 사실 거의 모든 내용에 합격하는 데 문제가 없을 정도의 내용은 들어가 있어요. 내가 100% 예상하진 못하지만 60점에 해당되는 예상은 무조건 어떤 선생님도 할수 있어요. 노력만 하면. 저도 충분히 고민해가지고 단모 준비할 거니까. 그래서 그 해당 단어를 마무리하고 싶으면 단모 특강까지, 들으시면 좋겠다. 뭐 분위기 이렇게 무거워질 필요 없어요. 네, 열심히 하셔라. 열심히 하셔라. 자, 보죠. 일단 요약집 한번 보죠. 우리 처음에는 뭐 어려운 내용 별로 없으니까 가볍게 넘어가 보죠. 자, 부동산학의 개념이라고 나오는데 부동산학. 부동산 관련된 학문이죠. 부동산학. 부동산학이 뭐냐라고 했을 때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 시키는 게 이게 목적이에요. 능률화 잘하자는 거죠. 부동산 활동을 잘하자라는 거예요. 그럼 부동산 활동이 뭐냐?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해서 행동하는 활동이죠.
뭐가 있냐면 사고 파는 거, 수요 공급, 거래, 투자, 개발, 관리, 감정 평가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학개론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다 부동산 활동이에요. 이걸 뭐 하자? 잘하자, 효율성을 높이자, 잘하자라는 원리와 응용기술을 개척한대요. 원리는 이론을 얘기하는 거죠. 응용기술이라는 건 이 이론을 바탕으로 실제 관련된 업무에 적용시키자라는 얘기예요. 이건 실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부동산학은 이론만 연구하는 학문이 아니라 이론을 바탕으로 실무에 적용도 하는 이렇게 응용과학이다라고 해석하고 대표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죠. 종합응용 사회과학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좋은 얘기는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종합이다라고 또는 복합개념이다라고 나오면 부동산학을 접근할 때 복합개념이다, 종합식이다 이런 말 나오면 법률, 경제, 기술 등을 합쳐가지고 접근하는 방법을 얘기하죠. 그래서 종합 나오거나 복합개념 나오면 법경기가 나와야 돼요. 자, 하나 외울 거 이거죠. 부동산학과 관련이 없는 거 이거 외우셔야 돼요. 자, 추자연 기초 순수는 부동산학과 관련이 없다. 추상적 학문, 철학 심리학 같은 추상적 학문 아니고 자연과 즉 우주의 원리, 물리 이런 걸 연구하는 지구의 원리 이런 걸 연구하는 자연과가 아니고 이론만 연구하는 기초 순수가 아니다. 추자연 기초 순수는 부동산학과 관련이 없다. 좋은 얘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부동산학은 규범과학이고 경험과학이고 구체적이고 종합적이고 응용하고 사회과학이고 이런 걸 외울 수는 없어요. 좋은 얘기는 다 할 수 있는데 우리 시험에서 얘는 아니다. 추자연 기초 순수와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정리해야 되고 자, 부동산학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보면 인간이 있고 부동산을 대상으로 해서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게 있을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학개론에서 배우는 거죠. 투자, 수요, 공급, 그 다음에 개발, 관리, 감정평가 이것들이 부동산 활동이에요. 그럼 이걸 잘 하고 그러면 부동산에 나타나는 모습이 있을 거예요. 이 나타나는 모습을 뭐라고 하냐면 부동산 현상이라 그래요. 이 현상이 문제가 될 수도 있죠.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택에 대한 부동산의 수요 공급을 잘못하면 즉 불안정 경제론에서 독점화하거나 투기가 발생하면 부동산에 나타나는 모습으로 주택 부족 현상이 나타나요. 즉 사람은 100명인데 100가구가 있는데 주택은 110개가 있어. 근데 사람들이 집이 없어서 집을 구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죠. 이런 문제가 나타나면 이런 것도 해결하겠다라는 것이 이게 부동산학이에요. 그래서 하나 정리해야 될 건 부동산학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는 건 뭐냐면 인간과 부동산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뭐와 뭐?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을 연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이다. 근데 부동산학은 이 부동산 활동을 뭐 하자? 능률화시키자, 잘하자, 효율성을 높이자라는 얘기죠. 가장 중요한 원리는 부동산학의 원리는 능률화시키는 원리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능률성의 원리가 가장 중요한 최우선 원칙이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능률성을 높이는 건 어떤 걸 얘기하냐? 부동산을 소유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땅이니까 내 마음대로 놀리거나 방치하면 안 되고 만들 수 없는 귀한 땅을 네가 가지고 있으니까 가장 좋은 이용을 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유활동할 때는 최유효이용을 해야 된다. 거래활동할 때는 투기하지 말고 질서확립에 목표를 둬야 된다. 거래질서확립을 목표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을 뭐하게 하는 거냐면 잘하자, 능률화시키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능률성의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능률화시키자라는 거에 이론과 실무, 이론만 연구하는 게 아니라 실무에도 종합 실무에도 응용을 한다라는 거죠. 이때 이제 이론을 정립할 때는 논리성이 있어야 돼. 이 논리성을 학문적으로 과학성이라고 돼요. 과학이라는 학문은 논리적인 학문을 과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은 논리성이 중요하니까 과학성을 중시하고 실무에는 방법론적인 것이 중요하니까 테크닉, 기술 같은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술성을 중요시한다. 이렇게 연구한 부동산학을 대표적으로 종합응용 사회과학이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 추자연 기초 순수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하나 정리하고 이제 종합이란 말은 법률, 경제, 기술 등등을 합쳐서 부동산학을 접근하는 방식을 종합식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였어요.
자,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부동산 현상과 부동산 활동이다. 인간과 부동산을 직접 연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 활동, 그로 인해 나타나는 모습, 부동산 현상이다. 뭐 그냥 가볍게 들으시면 되고. 자, 학문적 성격에서 이런 얘기할 수 있는데 뭐라고는 할 수 없다. 추자연 기초 순수라고는 할 수가 없다. 이거 정리해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에서 이렇게 여섯 가지가 이렇게 정리가 됐지만 시험 문제 다 나오는 건 아니에요. 시험 문제 답으로 나온다라면 이 두 개예요. 종합식 접근과 의사결정식 접근. 이 두 개는 좀 기억해놔야죠. 종합식 접근, 의사결정식 접근. 종합식이라고 나왔어요. 종합, 복합 개념 나오면 어떤 걸 합쳐서 법, 경기를 합쳐서 다양한 측면의 분야를 합쳐서 이해 나가는 방식을 종합식이라 그래요. 그럼 이제 종합 나오면 법, 경기 나와야죠. 이걸 복합 개념의 부동산으로 이해 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식, 복합 개념, 법, 경기 이게 같은 말로 봐야 돼요. 우리 학개론에서 종합식, 법, 경기, 복합 개념 다 같은 말로 이어졌다고 생각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의사결정식 보죠.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시거나 나 합격만 할 거야 그러면 안 읽어봐도 괜찮아요. 의사결정식 중요하죠. 의사결정을 잘하기 위해서 부동산학을 배우는 거예요. 부동산학개론. 그럼 중요한 의사결정이 뭐가 있을까요?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 의사결정이라 그래요. 우리가 그동안에 학개론을 여러 번 배웠을 때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뭐예요? 투자결정이야. 투자를 할지 말지 결정하는 거죠. 그러면 수익과 지출을 봤을 때 뭐가 커야 돼? 수익이. 내 수익은 장래 발생하니까 야 미래값이고 지출이 현재값이니까 미래값을 당겨와서 현재값으로 봐야지. 이걸 무슨 법? 할인법. 할인투자, 할인현금수지 분석법이라고 얘기하죠. 할인투자 분석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거나 투자 결정이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 개발 결정이 있어요. 개발 결정. 개발은 왜 하는 거예요? 돈 벌려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개발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개발하는 게 뭐야? 토지를 택지로 조성한 다음에 건축물을 건축해서 공급해서 수익을 발생하는 걸 개발이라 그래요. 토지 개발, 부동산 개발은 건물 지어서 팔아서 돈 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개발도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금융 결정도 있어요. 자금 융통하는 결정이죠. 돈을 빌릴지 말지, 레버리지를 활용할지 말지 의사결정해야 되잖아. 뭘 비교해야 돼? 뭘 비교해야 돼요? 돈 벌려고 돈 빌리는 거죠. 돈을 더 벌려고 돈 빌리잖아. 그럼 빌린 대가를 줘야 되잖아요. 뭐야? 이자, 이자율을 고려해야죠. 그럼 이제 정의 레버리지를 예상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빌린 돈을 가지고 수익률이 나왔을 거야. 이게 자기 자본 수익률이든 종합 수익률이 나올 건데 이자율, 저당 수익률보다 어때야 된다? 커야 돼요. 이자율이 작아야 돈을 빌려서 투자했을 때 수익이 발생하겠지라는 거죠. 자, 결국 의사결정은 세 가지가 중요한 게 투자결정, 개발결정, 금융결정이야. 이 세 가지가 학교는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인데 왜 한다? 돈 벌려고 한다. 이거 딱 떠올리면 돼요. 그래서 이윤의 극대화 또는 부의 극대화, 부의 극대화를 위해서 행동한다는 가정에 출발해서 돈 벌려고 부동산학 배우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의미를 의사결정식 접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합리적 존재이며 라고 얘기하는 건 경제적으로 합리적이란 얘기예요. 경제적으로 합리적이란 뭐예요? 손해볼 짓을 하지 않는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손해보려고 행동하지 않는다는 조건에 인간은 그런 존재니까 돈 벌려고 부동산학을 접근해 나가는 방식을 의사결정식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내용이고 넘겨서 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활동에서 우리가 주체를 얘기할 때 1섹터는 공적 주체. 공적 주체 얘기하면 딱 세 가지가 나와야 돼. 누구? 정부, 지자체, 공사. 이 세 가지를 뺀 나머지는 다 사적 주체, 2섹터라고 하고. 3섹터가 있죠. 얘 하나 외워놔야죠. 기억해놔야죠. 복합 주체죠. 1섹터와 2섹터를 합치면 1과 2 더하면 얼마가 돼요? 3이 되듯이 3섹터는 1섹터, 2섹터를 합쳐서 복합 주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민간 공공합동 또는 민관합동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다음 민간 자본이 투자된 사업이라고 하죠. 우리 알파벳 세 개로 썼잖아요. BTO, BTL 이런 거. 민간 자본 투자 사업이라고도 얘기해요. 민자 투자 사업이라고도 얘기하는 거. 어쨌거나 3섹터라고 얘기하면 복합 주체. 1섹터와 2섹터가 합쳐서 자본과 기술은 민간이 되고 인허가 절차, 법적인 것들은 절차는 공적 주체가 담당하면서 합쳐서 하는 거. 3섹터.